안녕하세요, 최 작가입니다.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장박지에서의 하루.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다만 영하 2분. 오늘 영상은 기존 영상과 다르게 한 템포 느리게 갑니다. 느림의 미학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나의 첫 화목난로 사용하는 날. 어차피 곧 지저분해지겠지만 그래도 처음이니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. 1년 동안 고민하다 구매한 화목난로. 결론은 이걸 왜 이제서야 구매했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. 캠핑의 진리,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. 많은 캠퍼분들 화이팅입니다. 화목난로는 일반 화로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. 야외도 좋지만 쉘터나 텐트 안에서 불멍을 할 수 있다는 것, 그것 하나만으로 지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녁은 콩나물 불고기. 저와 함께 요리를 시작해봅시다.
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고양이. 다음에 올 때 참치캔이라도 사와야겠습니다.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잠시 물을 올려놓고 산책을 다녀왔습니다. 안경 낀 사람들만 아는 겨울철 앞 안 보임.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. 어느덧 시끌벅적한 캠핑이 너무나 그립습니다. 다시 한번 마스크 없이 여러 명이 모여 불멍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. 지금까지 최작가였습니다.